빌라데스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빌라 그레고리아나입니다. 가파른 기암괴석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원이죠. 이곳에 나 있는 산책로를 걷다 보면 자연을 사랑했던 당시 사람들의 풍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동굴을 이용해 지은 건축물의 용도는 알 수가 없으나 제법 큰 규모의 건물입니다. 1826년 홍수로 마을을 가로지르는 아니에네 강이 범람하자 1835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6세는 홍수를 피할 목적으로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를 만들어 물길을 바꾸었는데요. 이곳 댐에서 흘러내리는 인공폭포는 장관을 이룹니다. 맞은편 가파른 절벽에도 산책로를 만들었는데요. 이 산책로는요, 불을 파서 길을 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협곡의 푸른 숲 속에 크고 작은 폭포, 그리고 동굴이 어우러진 이곳은 열대정글의 풍광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계곡 정상에 신전이 하나 있는데요. 시빌레 신전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 세운 로마인의 신전이죠.